재혁 씨랑 레오 씨 둘 다 갔어? 아 고윤아 이 생또라이 갑자기 웬 급발진? 날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재혁 씨한테도 이유가 뭘까? 너랑 재혁 씨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레오한테도 그랬잖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뭔가 놀리듯이 아무튼 부르는 게 아니었어 그 또라이를 저기 유정아 고윤아 아, 말이야 미안해 제이야 윤아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부른 거 그런데 그거 땅 때문이야 윤아가 가진 땅 땅? 유정이랑 나 사실 윤아 찾아갔었어 어떻게든 그 땅 받아내려고 근데 윤아가 그러는 거야 남편들까지 다 모이는 모임에 자기를 불러줘야 그 땅 주겠다고 니들은 고윤아를 믿니? 그렇게 속았으면서 안 믿어 그치만 절실했어 그 땅 없음 우리 힘들어 제이야 너 재혁 씨랑 결혼 꼭 해야 되니? 왜? 너도 재혁 씨가 나한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? 내 밑에서 일하는 애딸린 호랍이라서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니? 우리 엄마 아빠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 어떻게 됐는지 그날 이후로 행복한 가정 이루겠다는 꿈은 버리고 영혼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다 재혁 씨 만난 거야 나나 같이 이쁜 딸을 가진 난 재혁 씨가 하늘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 그러니까 제이야 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응? 그럼 유정아 결혼 조금만 늦추면 안 돼? 고윤아 말대로 재혁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도 안 늦잖아 설사 재혁 씨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다고 한들 나보다 더 하겠어? 내가 기도식 같은 남자 아이를 가지고 유산하고 그러다 불임까지 된 거 재혁 씨 몰라 그건 여자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내 자존심이야 그런 내가 재혁 씨한테 흠이 있다고 한들 따질 자격이 있을까? 그러니까 제이야 그냥 축복만 해줘 나 이제 재혁 씨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만큼 사랑해 내가 그 사람을 고윤아 만났습니다 별일은 없으셨나요? 고윤아 믿는 도끼가 있는 것 같던데 믿는 도끼요? 뭔가 준비한 거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수배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? 분명 누가 있는 거지 고윤아 믿는 도끼 송지혁 씨도 아는 분입니다 설마